24-4번. 이거 되게 좋더라. 내용이 좋더라. 되게 입문스러워. 입문스럽다는 소리 뭔지 알지? 약간 좀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더욱더 조금은 약간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질문. 근데 별거 없어. 별거 없는 질문이야. 힌트가 다 나와. In a movie of a long ago. 딱 보이지? 그러니까 오래 전에. 슬리퍼라고 하는 영화가 있나 봐. 슬리퍼. 슬리퍼. 프로타스트야. 얘가 뭐냐면 주인공, 주인공. Wakes up from a several hundred years sleep이야. 이게 그러니까 몇 년을 잔 거야. 딱 보면 알겠지. 뭐 대충 우리가 몇 번이나 잤다라면 다 보겠어. 냉동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뭐 캐슈 같은 거 안에서 자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런데 일어난 거야. 일어났어. 그리고 딱 보니까 뭐를 understandably 되게 이해할 정도로 뭐 뉴트리션이란 단 알지? 영양실조. 비슷한 거거든? 멀티 영양실조이고 디스오리엔티드 뭐였어? 방향감각이 상실된 거지. 그치? 당연하지. 몇백 년 잤으면. 힌트는 당연히 뭐였을까? 영화 얘기지. 영화에서 주인공이 일단 깨어난 거야. 딱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 중심으로 풀게 된다면 되게 좀 문화를 풀수 있는 딱 지문이겠구나라고 하는 건 알아야 돼. 그치? 근데 저거 봐봐. 이게 B만 보시면 이거 해도 어떨 거야? His doctor are overheard. 별거 없지만, 오버헐드야. 해서 어떻게 될 거야, 이거? 그의 닥터들이 오버헤어를 엿듣다야. 엿들음을 당했다. 즉, 뭐지, 그러면? 이 주인공이, 맞아. 그 닥터들 하는 얘기를 뭐한 거야? 들은 거야. 그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Planning a high processed diet and sugar landed good for him. 됐지? 그에게 A of B를 뭐 하면서 플래닝 계획하면서야. 근데 A가 뭐냐면 슈가 랜디드 굿이거든. 그러니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상품에 하이 높은 포텐시 뭐였어? 고효능에 있던 식단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봐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허기 지인 상태잖아. 영양실조 상태잖아. 근데 한번 설탕 덩어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땠어? 이게 좋겠어? 나쁘겠어? 좋아요. 설탕 덩어리. 아니, 영양실조인데? 설탕 덩어리. 몸에 안 좋은 설탕 덩어리. 어쨌든 봐. Shaking their heads at the primitive leaf. 뭐 하면서? 그들의 뭐였어? 머리를? Shaking. 아, 이거 아닌데. 설레설레 한 거야. Primitive leaf지? 일단 원시적 믿음에 대해서는 설레설레 한 거야. 원시적 믿음이 뭔지 봐봐. Medical establishment once held in 21st century. 또 대시 또 있네. Vegetables were good for you. 그랬단 말이야. 자, 봐. 이게 이런 뭐냐? 채소들이 사람들에게는 좋았다. 오케이? 좋았다. 라고 하는 어디에? 21세기에 held에서 있었던 메디컬 에스티버런스나 의학적인 어떤 방법에 그런 원시적 방법에서는 거기에 설레서 되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미래에 있는 닥터들은 채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설탕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탕. 원시인들. 아, 예전에 사람들은 채소를 먹었대. 그러면서 왜 한탄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Now they say 그들이 말하는데 everyone knows 다 알고 있대. They cause cancer. They 누구야? 채소. 채소.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미래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알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채소가 뭐를? 암을 유발하는 거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어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이거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닌가? 이런 전 책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미래에는 채소가 독이라는 식으로 봐줬다. 그치? 우리는 다 야채 먹고 말채 먹으잖아. 야채가 몸이 좋아. 야채가 몸이 좋아. 그런데
이제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야채는 몸에 해로 와. 설탕 먹어. 이런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A번을 요약해줘. 무슨 얘기하는지. 필기하고 필기하고. 시간 좀 해줄게. A번을 요약해주세요. 날씨 오늘 춥나 봐. 추운데. 그런가 봐. 자전거 타고 싶다. 내일 자전거 타고 어디 가야 되겠다. 아침에. 자전거 타면 막 시간 여행 했으면 좋겠다. 나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한번 가고 싶은데. 한 20년 정도만? 쌤이 20대 때 아니에요? 아니야, 과거 말고 미래로. 아, 미래로. 내가 할아버지 돼 있겠네. 아니, 아니. 내가 남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20년 정도 때 해서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만 나만 그 세계로 오고 있어. 쌤이 할아버지가 된 쌤의 모습을 보이죠. 늙었구나. 아 그런 거 말고 탈모 탈모 막 머리 없고 일단은 가면은 원피스를 다 봐야겠어. 어 인정. 원피스 언제 그러니까 어? 원피스 20년이에요 연재하고 20년이 끝나겠지. 시네탑이랑 원피스를 봐야 되지. 나 로또 번호 따기 궁금하지 않아? 아, 그래 저 로또 번호 한 2주치 안 하는 게 이제. 난 로또는 안 하고 있어 일부러. 될까 봐. 제 길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대요. 어 그러니까. 난 로또 같은 거 되면은 뭔가 인생이 좀 바뀔 것 같아서 좀 별로야. 지금 이 소소한 소확행 그런 거 좋아. While intent to be funny. 됐지? 큰 거 좀 보여 이거? While intent to funny.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잖아. 원래 뭐였어? 데스틴이야. 그 장면이 되게 재미있어지기로 의도하긴 한 거지만 이게 반면에 왔지? 원래 문장상이 뭐였어? It 뭔데? Is intent야? Be intent야 이거? 수고야. 분사구문. 근데 그 장면은 Capture dilemma you face when evaluating information Research to guide your behaviors. 딱 그거네. 이 장면은 뭐를 보냐면 당신이 이거 할 때야. 이거 할 때 뭔데? Information research 뭔데? 정보라든가 어떤 조사를 뭐 하는데? 평가하는데 당신이 직면하게 되는 어떤 딜레마를 캡처 잡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봐. It is not enough to hear expert to tell you things unless you evaluate them for yourself. 되게 좋은 말이야. It is not enough. 이건 뭐 하지 않대? 충분하지가 않은 거야. 딱 보니까 hear 뭐 하는 것? 듣는 건데 expert to tell you things. 전문가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그냥 말하는, 그냥 듣는 거, 말하는 걸 듣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당신이 그 어떤 것들을 당신 스스로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치? 즉 뭐라는 얘기 알겠지?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하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직접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A번의 문장 요약은 뭐였어? 전문가 의견보다는 당신의 뭐가 중요하다?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진실은 자신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남들이 아무리 좋은 그런 좋은 차, 좋은 집 그래봤자 나는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집이 더 좋아 하면 그게 더 좋은 거야. 그치? 원래 인생이라는 게 자기만족이잖아. 원하는데 어떤 쪽으로 보냐면 You should exhibit healthy skepticism to an idea that conflicts with what you think you already know or what has been ground in your experience. Yet, on the other hand, you should force yourself to remain open to ideas that may actually be more accurate and useful.
C에는 그러면 어떤 진실을, 어떤 사실을 맞이하는 자세가 나오거든? 그 자세를 간단하게 얘기해줘. 시간 좀 줄게. 잘 해석해가지고. 별거 없는 질문이 교과서 같은 질문이긴 해. 근데 문장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거 보이지? 이거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지? 이거 What do 동인데 you think 그렇지? 잘 보일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 지금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행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열린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 경험. 경험? 경험. 경험? 확인해보자. 요거. 이거야. 두 개, 두 개야. 그러니까 당신은 뭐가 필요한 거야? exhibit.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뭐냐면 건강한, 이게 뭐였지? skepticism? 회의주의. 그치? 한마디로 일단 의심하는 건데, 이게 건강한 회의주의야. 그치? Show the idea that complete with what you think you already know. 됐지? 당신이 뭐하기에? 생각하기에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What has been grounded in your experience?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conflict 봤어. 갈등 요소. 갈등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 있는 생각에 대해서 건강한 회의주의가 필요하다. 뭔지 알겠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금 그 의사들이 있잖아. 의사들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였어? 채소는 되게 뭐하다? 건강하다. 근데 채소가 암덩어리 되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네? 그럼 당연히 뭐였지? 건강한 회의주의는 필요하다 그랬지. 그리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you should first A to B 이렇게 보이지? A에게 B를 강요해야 된다 했어? 그리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remain open 뭐네? 열린 상황을 가졌어야 돼. To new ideas that may actually be more accurate and useful 이렇게 실제로도 좀 더 뭐 할 수 있고 정확할 수도 있고 좀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뭐였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되게 오픈 마인드 가져야 되는 거지. 그치? 주제 정리에서 그래서 Open your mind about new things. 새로운 것에 뭐하라고 일단? Open your mind. 마음을 열어라. 그치? 그리고 Apply for 적용해라. 적절한 회의 질문 갖추고 있어라. 그치? 사장님